짱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은 유형 7번 이항 정리하도록 할게. 자, 필수 유형. 예의 정계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 바로 나오지. 예, N, O, C. X가 세번 나와야 되지. O, C, 3, X의 3. 그럼 A는 나머지 두번 채워야 되지. O, C, 3, X 세제곱 A의 제곱. 자, 얘 개수가 40이래. 그럼 얘가 40이 돼야 되니까 A는 2, 그지? 자, A는 뭐 양수 뭐 이런 것도 없네, 그지? 그럼 일단 A 제곱은 4, 이 정도 해놔놓을게. 알겠지? 자, X의 개수는 당연히 OC1, X의 1, A의 4제곱이지. 둘이 합해서 5번 돼야 되니까. 그러면 5A 4제곱이니까, 자, A 4제곱은 16 곱하기 5니까 80. 답은 5번. 어렵지 않지? 자, 27번. 예의 정계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자, 7번 중에서 얘 2번 가져가야 되지? 2번. 얘는 2번. 나머지는 뭐 가져가든가 말든가. 그지? 1에 5제곱 해봤자잖아. 그지? 그러면, 자, 7C2, 76, 42에다 2를 나누면 21 곱하기 9, 189네. 껌이지, 뭐. 그지? 자, 28번. 자, 얘의 정계식에서 X6제곱의 개수가 160이래. X6제곱 하려면, 봐. 요가 있으니까 얘 5제곱의 개수 하나 구하고. 그럼 곱해서 1. 5제곱 구할까? 그러면 6C5에 2x의 5의 a는 1번. 그 다음에 이제 얘 6제곱 해가지고 요, 어차피 개수는 둘다 1이니까. 6c6, 2x의 6, 뭐 a의 빵. 그치? 어차피 얘 개수가 1이니까 뭐 아무 상관없어. 이것만 구하면 돼. 더하면 되지. 자, 그래서 6 곱하기 2의 5제곱. 32 곱하기 A잖아. 그 다음에 6C6은 1이지. 6C6은 1이지. 그 다음에 얘는 2의 6제곱은 뭐니? 64지. 얘가 160이래잖아. 넘겨버리면 96? 그지? 32로 나눌까? 3. A는 2분의 1이네. 답은 2번. 알겠지? 자, 29번. 자, 뭐, 요렇게 되어 있지? 뭐, 등비수열의 합으로 하지 말고. 자, X제곱의 개수, 얘는 어차피 필요 없는 거. 안 생겨. 자, 그래 놓고 잘 보면, 얘는, 2C2. 그지? 2C2. X제곱. 맞니? 2C2. X제곱. 2의 빵제곱. 얘는 3C2. X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4C2 X제곱에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OC2에 X제곱에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맞니? 됐지? 그럼 얘는 2C2니까 그냥 1이야. 그 다음에 얘는 2, 3은 6이네. 4, 6, 24고, 80이네. 111이네. 답은 1번. 알겠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거야. 그거 하지 말고. 자, 30번. 예의 정계식에서 예하고 예. 자, 일반항을 구할 필요 없어, 얘들아. 10번 되려면, 얘 6번.
얘 몇 번? 두 번 하면 얘 12제곱 얘 x에 마이너스 2니까 딱 나오잖아. 아 알았어. 그럼 8c 6 x제곱에 6 x분의 a에 이렇게 하는 거야. 6, 2 이렇게 돼야 되지. 됐니? 그럼 어차피 이거는 맞춰졌으니까 8c 2 a제곱 자 x4제곱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요 4분하고 요 4분하면 되겠네. 4번씩 하면 8제곱 x-4니까 나오잖아. 아 그래서 8c4 x제곱에 4 x분의 a에 4 됐니? 그럼 얘 적자 8c4 a의 4제곱 a는 0이 아니래지? 0이 아니래. 그럼 나눠버리지 뭐. 됐니? a제곱은 84분의 82네. 84분의 그지? 자 82는 87, 56에 28 84는 87, 65 4, 3, 2, 1 75, 35에 70이네. 자, 7, 4, 5분의 2네, 5분의 2. 답은 2번. 알겠지? 자, 31번. 얘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그럴 때. 일단 x제곱의 개수를 일단은 구하라는 거지. 그럼 봐, 여기서 저 x가 있으니까 일단 x의 개수 구해서 곱하기 a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 있으니까 x3제곱의 개수 x3제곱의 개수 곱하기 1 아 이러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끝났어. 자, 자, 얘 x의 개수를 써야 되잖아. 그럼 또 머리를 쓰자고. x의 개수가 있기 위해서 셋 둘, 셋 둘 나눠 가지면 되겠지? 아, 그래서 5c3 x의 3 제곱 그러면 x의 개수 나오잖아. 됐니? 자, 그러면 5c3 a제곱이지. 5c3 a제곱 여기다 a분의 1을 곱하랬잖아. 그러면 10a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이 x3제곱의 개수 x3제곱은 어떻게 하면 될까? 4번 한번 오케이 4번 한번 하면 되겠네. 자 5c4 x의 넷 x분의 a는 한번 됐니? 그러면은 5 곱하기 a 5 곱하기 a 아 5a만 있네. 10a 더하기 5a 15a가 5래. a는 3분의 1이네. 20이네 20. 알겠지? 자 32번 자 이런 거는 이제 일반항 적어줘야지. 아까 거는 적당하게 넣어서 바로 하면 되고. 알겠지? x항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을 크기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고 이거 일 때 x의 개수를 ai를 하자. a1, a2의 값을 구하시오. 자, x항이 존재해야 되니까 일반항 자, ncr 자, 어떤 걸 그걸로 할까? 자, 이쪽으로 할게. 2x 세제곱에 n-r 어느 쪽을 r로 하든 n-r 하든 본인 선택이야. 자,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에 r 됐니?
자, 그럼 저 정리를 해야지. 자, NCR 곱하기 2의 M-R 곱하기 X의 3N-3R. 너는 X의, 그지? 마이너스 2R이지. 그러면 3N-5R. 그지? X의 3N-5R. 요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X항이 존재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계수를 구하려면 그때 R을 구해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OR은? 자, OR은 3N-1. R은 5분의 3N-1이 된다고. 그치? 요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지. 자, 됐니? 그러면 N이 1일 때 되지? N이 1일 때 이 넣어봐. 6-1, 5, R은 1. 되지? 그 다음에 3안 되고, 4안 되고, 5안 되고, 6, 7. 아, 7 되네. N은 7일 때. N은 7이면, 내가 7이면, R은 4. 뭐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앞에 두 개만 필요하니까. 자, 그때 우리 뭐 구하는데 X의 계수가 이거잖아. 이거 계수. 자, 2하고 1일 때. 2C1. 2에 1. 어, 4. 더하기. 그 다음 N은 7, 7C4, 2에 3. 그럼 7C3이니까 35 곱하기 8. 280. 284가 되겠다. 됐니? 어렵진 않지. 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자, 이제 유형 8번 이항 정리에 활용하도록 할게. 자, 필수 유형. 50 이하의 자인수 중에서 얘의 값이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얘는 뭐니? 원래 우리 잘 봐. 보통 일반적으로 이항 정리는 R이 0부터야. 근데 얘는 봐. NC1부터지.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N이잖아. 근데 원래 우리는, 자, NC0 더하기. 이렇게 해야 뭐가 돼? 2의 N이야. 근데 얘는 1이 빠져야 되니까. 얘 1이잖아. 그지? 얘가 1이단 말이야. 넘어가니까. 아하. 이렇게 되는 거야. NC0부터 NCN까지 2의 N. 무조건 암기사항이지.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의 M-1이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아이, 뭐야, 얘.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 50 이하였어. 그러면 1 넣으면 안 돼. 2 넣으면 돼. 3 넣으면 안 돼. 4 넣으면 돼. 아, 짝수만 다 되는구나. 그럼 25개. 알겠지? 자, 33번. 얘는 뭐냐? 16시 1부터 해서 16시 5까지. 아, 알겠다. 봐. 얘가 16시 0부터 16시 1, 16시 16.
얘가 얘 16제곱이지. 근데 얘 없지. 얘 없지. 근데 얘 있잖아. 그치? 아, 그래서 얘는 결국은 뭐다? 얘 16제곱이구나. 지금 얘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또 얘는 뭐니? 얘는 또 얘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로그 2의 16. 그럼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됐니? 그러면은 없어지고, 분모, 아, 뭐야, 분모래. 자, 밑하고 진수 같으면 1. 2분의 16은 8. 쉽지? 자, 34번.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이렇대. 자, 얘를 만족시키는 거. 우리 1 플러스 x의 n제곱 가지고 많은 거 했잖아. 여기에서 1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은 거. 이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홀수끼리 짝수끼리 같은 거 2의 n-1 그거 했던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거 딱 나오면 2의 이것의 절반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아야 돼. 알겠지? 이게 짝수든 홀수든 절반이라는 거. 1-x의 n 그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nc0부터 ncn까지 2의 n제곱 나왔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으로 넘기면 그지? 그래가지고 2의 n-1 나왔잖아. 그거 한번 참조를 하면 아 홀수들은 그지? 자 얘가 2nc1부터 해서 2nc3 2nc2n-1 하면 절반이야. 그러면 무엇의 절반이야? 2의 2n제곱이잖아. 2의 2n제곱의 절반이니까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제곱. 됐니? 자 이거 바로 나와야 된다. 우린 고3이야. 자 그러면 fn 플러스 1은 자 얘가 fn이야. 자 fn 플러스 1은 2의 2n 플러스 1 마이너스 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n 2의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의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2n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2의 2n 마이너스 1로 묶어. 2의 2n 마이너스 1로 묶어. 됐니? 그러면 4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네. 됐지? 얘 2n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얘 자, 그치? 얘 제곱 4가 되지. 됐니? 자, 얘를 보라고. 얘 2n 마이너스 1 더하기 2잖아. 그러니까 요걸로 묶으라고. 요걸로. 요걸로 묶으면 4 마이너스 1 해서 3이 된다고. 3에 2의 2n 마이너스 1. 얘가 90보다 크고 9000보다 작대. 3으로 나눌까? 30 3000. 자 그러면 n이 자 얘가 5가 되면 되잖아. 그럼 n은 3 되면 되겠네. 32, 2의 5제곱. 그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봐. 2의 10제곱이 1024고, 2의 11제곱이 2048이야. 2의 12제곱 오버되지. 아, 11까지 가능해. 아, 얘가 11까지. 그럼 넘어가면 12, n은 6. n은 6까지 가능해. 그러면 3, 4, 5, 6. 3, 4, 5, 6. 18. 답은 4번이 되겠다. 알겠지?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자, 35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예의 정계식에서
X의 이 K-1의 개수를 AK라고 한다. 이 K-1의 개수를 AK래. 됐니? 자, 그래 놓고 뭐 이거는 일단 이거 먼저 구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N에 해당되니까 우리 공식으로 하면 NC, 그지? NCR, 그 다음 A에 N-R, 이걸 N으로 생각하라고,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R,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됐니? 자,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조금 고쳐보면, X에, 얘가 X에 마이너스 R이잖아. 그지? 그러면 X에 뭐가 되니? EN 마이너스 ER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X2K-1의 개수를 AK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2K-1. 그러면 우리는 R이 필요하잖아. 오, 그러면은 자, 이 R은 여기로 넘어오면 ER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ER은 EM-2K. 그럼 R은 M-K야. 이해됐니? 그러면 결국은 AK는 뭐가 되니? 자, 이 N-1C, 이제 R이 M-K가 되는 거지. 이게 개수잖아. 얘가 이거일 때 이거의 개수잖아. 이거다 이거 같아야 되니까 R은 M-K야. 아, 그래서 M-K, EM-1CR, M-K, 얘가 AK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 됐지? 됐고. 자, 그럼 이거는 FN이 1부터 넣어봐. 이 N-1C, M-1. EN-1C, M-2. 쭉 가다가 N이 들어가는 거잖아. EN-1C, 0이야. 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아까 홀수들, 짝수들 얘기했듯이, 그 다음 봐. 지금 EN-1에서 지금 0부터 N-1, N개지, 그지? 원래 봐. 0부터 EN-1까지 몇 개니? EN개야. 그럼 봐. 0부터 N-1까지지. 그럼 여기에 EN-1C, N, EN-1C, M 플러스 1 쭉 가가고 EN-1C, EN-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다 같다니까? 그러면 얘가 EN-1, 0부터 EN-1C, EN-1까지 나오잖아. 그지? 아,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돼? 2에 EN-1이잖아. 그것의 절반이라고. 됐니? 그것의 절반.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거지. 이해 됐니? 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겠지? 얘 같은 거라고.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것에 이것이 2의 EN-1인데 그것의 절반 이거라고. 이게 됐지? 근데 로그 8로 알았어. 로그 2의 세제곱 됐니? 자, 그러면은 얘는 3으로
얘는 yen 마이너스 1로 없어지고 밑과 진수 같으니까 1. 자, 얘가 뭐래? 100이래. 100. 그러면 300. 맞니? 넘어오면 302. 얘는 300이니까 얘는 151. 알겠지?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확률로 찾아올게.